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한 남자 포함입니다. 뉴스 보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전동 스쿠터도 고유 킥보드처럼, 고유 자전거처럼 앱으로 쉽게 탈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수용해서 한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모를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궁금해서 가보려고 하는 거고, 그 서비스에 지금 나인봇의 이 시리즈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해서 바로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강남에만 깔려있다고 해가지고 포기했는데 이 주변에도 보니까 한두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타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오늘 공유 스쿠터를 한번 타보려고 그냥 지도 찍고 왔는데 여기가 반납처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고 빠지려고 했는데 이건 양해를 먼저 구해야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양해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거 좀 말씀만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이 전동 스쿠터 네. 공유 서비스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좀 타보고 싶어서. 여기는 지금 저희 창고고 네네. 지금 이 안에 있는 거는 아직 창고에 대기 중인 상태라고 보시니까 이게 테스트 때문에 일부러 지금 고객 앱에 네. 보여지게 저희가 해놔서 네. 하필 두 개 이거 보고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네. 저희가 이 서비스 자체는 지금 강남 쪽에 네. 깔아놨거든요. 네네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셔야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스타필드 쪽에서. 아이고 아예 반대로 오셨네. 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00% 충전된 기체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게 본사 공장이었어요. 탈 수가 없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엎드려진 물이니까. 오늘은 타보는 내용 대신에 공유 전동 스쿠터로 선정된 나인봇의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유 전동 스쿠터 사업에 대한 우려사항도 함께 달아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먼저 스윙에서 이번에 공유 전동 스쿠터로 활용하고 있는 이 기종은 외형상 나인봇의 E시리즈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시리즈 중에서 어떤 모델이냐는 건데요. 제품 살짝 보니까 원래는 모델명이 안장 옆에 있어야 하는데 제거되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E시리즈의 경우 국가별, 시기별로 굉장히 많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피셜 기준으로 80, 90, 100, 125, 200으로 분류가 되고 국가별로 훨씬 더 상세한 분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은 엔진으로 환산했을 때 배기량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모터의 출력과 초고속력이 증가하고 배터리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110 이하의 모델들은 보통 최고속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경우 전동 스쿠터에도 여러가지 면허 체계가 있는데 이때 속도 제한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속력을 25km 미만, 45km 미만, 혹은 60km 미만 정도로 제한해서 판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보통 이 110 이하의 모델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별도의 면허 체계가 없는 경우 60km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데 이 스펙과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125 모델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125 모델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200p가 들어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200p는 기존의 셀프 밸런싱 기능까지 탑재될 초고스펙 모델로 기획된 만큼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200p가 들어왔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125 모델을 기준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125 안에서도 여러가지 파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한국 시장과 가까워 보이는 네팔에서 22년 중반부터 판매된 이 125를 기준으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판매 중인 모델은 스펙상 초속도 75km, 주행거리 60에서 120km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인봇이 고스펙으로 갈수록 속도와 주행거리 소개에 다소 과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속력은 70에서 75 정도, 거리는 50k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배터리 양이 74V에 27A 리튬 이온으로 약 2kW급이 탑재되는 만큼 5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뽑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2kW에 75km 세팅에 50km의 주행거리도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전비입니다. 마트당 전비가 25km가 나와야 되는데 전비가 정말 잘 나오는 편인 NIU M프로가 65km 초고속 세팅에 마트당 25km 정도의 전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75km 세팅으로 같은 전비를 뽑으려면 정말 엄청 대단한 수준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실제 주행거리에 대한 건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B2C용이 아니라 공유용이니까 사실 주행거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B2C 판매용으로 활용될 때의 이 1리어문의 매력 포인트는 엄청난 편의 기능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공유 형태로 이용될 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이 모델이 공유형으로 채택된 이유가 이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이 많이 없어서 모패드 시리즈와 혼용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우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능부터 보시죠. 나인봇 E 시리즈는 NFC 카드키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물리키 없이 카드키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더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드키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무선키도 당연히 지원하죠. IoT 기능을 자체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가 내 옆에 있지 않아도 바이크의 배터리 잔량, 고장 유무 등을 상시 체크할 수 있고 누군가 건드리냐면 바이크 소리도 나고 핸드폰으로 알람을 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보시사에 ABS가 탑재되어 있어 안정적인 구동과 제동이 가능하고 USB 충전구 일부를 기본 지원하며 좌석 아래에 22L 수납 공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체 전반에 여러가지 센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장의 무게가 실리지 않으면 스로틀이 동작하지 않아요. 이 초보 라이더들이 정말 자주 하는 실수죠. 끌바다가 발이 날려버리기,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거죠. 이 중에서 우리가 IoT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공유용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체 GPS를 지원하고 관제센터에서 바이크를 전부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 역시 앱 하나로 바이크의 거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공유 플랫폼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3600W의 모터가 탑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NIU M Pro와 GTS의 중간 정도의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예상이 맞다면 실제로 서울에서 가볍게 잠깐씩 이용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모델이 되어줄 것 같네요. 이 전동 스쿠터를 공유로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해외에서는 렌터카 서비스와 동일하게 친숙한 서비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스쿠터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낯설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윙에서 전동 스쿠터의 경우 전동 킥보드 공유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한 절차를 통해 공유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지만 결국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공유 서비스의 특성상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번호판도 달려있고 차도에서만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킥보드보다는 더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이용이 시작되고 나면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쿠터 이용 금액의 경우 아직 정확히 공지된 바는 없고 현재는 킥보드 이용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1200원의 언락 비용에 시간당 180원의 이용 요금이 추가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한번 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후속편을 보시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끝! Grinde.